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분별합시다. 잘 분별합시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영국의 시인인 제이 옥스나미슨 따르는 믿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믿음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순전한 영혼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는 주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두려움 없이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 때에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균형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공동체 없이도, 다시 말하면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물의 왕국 다 즐겨보셨지요? 주일날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뛰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살금살금 최대한 가까이 가서 딱 웅크려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주위를 최대한 잘 살펴서 누가 병약한지, 누가 지금 무리해서 이탈해졌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타겟이 딱 정해지면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타겟의 목을 확 이렇게 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지금 공동체 바깥에서 지내고 있는지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병약한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영적으로 병들어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이탈했는데 그것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개인의 믿음이 좋아지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 또한 믿음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믿음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혹 개인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 교회는 믿음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도 개개인들이 단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봄과 가을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새가족 신방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 가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이상하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의 영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젖어서 함께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 신방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응교회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받으셔서 많이 성장하시고 또 성도님이 많이 성장하시면 우리 대형교회가 더 좋은 분위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이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좋은 영적인 분위기 계속 이어갑시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좋은 영적 분위기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에서 시작해서 모세까지 총 10명의 믿음의 영웅을 다루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의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했던 광야 2세대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난 주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애굽의 그 무장된 군대를 뿌리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뿐만 아니라 또한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아모리 왕국 복시온과 옥의 왕국을 정복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 언덕, 예, 물이 언덕까지 넘쳐나고 있는 이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에 와서 진쳤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던 그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요수와서 5장 1절을 보시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 마음이 노았고 정신을 잃었다라 코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여리고서 여호와서 6장 1절에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일까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형학적으로 가파른 산 위에, 바위 산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성업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크기였고요. 그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 쌍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쪽 벽은 두께가 1.8m였고, 안쪽의 벽의 두께는 4에서 5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12m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벽 사이에 공간이 4미터였고 36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과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 5미터 정도의 높이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성 주변에서는 숨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슬렁거렸다가는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포를 쏘아서, 멀리에서 대포를 쏘아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칼, 창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화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비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다음으로 비법이 나오는데요. 총 다섯 가지죠. 첫 번째는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라.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소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대꾸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법과 같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또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요수화를 통해서 들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보다 요소아를 위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더큰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조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 한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것은 훨씬 더 대단한 일이지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단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직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이끌어서 함께 예,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중에 경린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남북으로 길이가 456m 였고, 폭은 16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레는 약 1.3km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화살 사정권 넘어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둘레는 약 1.5k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 건강한 성인 한 사람이 1k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2분, 조금 늦으면 15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1.5km로 계산한다면 한 20분 정도 하면 건강한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때 건강한 성인만 돈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병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합을 맞추어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30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리고성 문, 다 무너지고 흙더미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긴가 가늠이 잘안될것 같아서 제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벽산 아파트 저 끝까지 예, 정도의 크기가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 6일 동안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적어도 3시간 30분에서 4시간 동안을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해야 되기 때문이죠. 노인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침묵이라고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삼중 강조를 사용하면서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게 힘들지요라고 말씀하실 거고 평상시에 좀 말이 많으신 분들은 침묵하는 게 힘들을 겁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굉장히 큰 수고가 있는 일입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얘가 평지, 다열,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핵심 가치를 딸딸 외운다고 핵심 가치대로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이 있을 때 핵심 가치대로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앞선 단이 목사님께서 성도 여러분 갑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하고 함께 따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가는 이들만 수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끄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앞서서 단이 목사님께서 여섯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은요 더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시면서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결정하시는 수고 피가 마르지요. 안식년 중이신데도 우리 교회가 아무런 탈 없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핵심 가치대로 잘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코치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치료해야 할 수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수고할 것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 너머에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고를 마다하지 아니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수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완성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씹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씹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이 씹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예수님 비유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도 사단을 물리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인내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열매들이 있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백배보다 훨씬 더큰 결실로 그들에게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비법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날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첫째 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둘째 날또한 바퀴를 돕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너질 조그만한 기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돈, 돌 하나도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은 못하게 하지요. 또 내일은 칠일째인데 일곱 바퀴를 돌아야 하지요. 아마 속으로 야 이거 돌고 돌다가 돌겠네. 하나님 이 우리 뺑뺑이 돌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에 여수아가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돌기 시작합니다. 눈을 비비면서 성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을 때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금이라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높이 여리고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돌았네, 돌았어. 단체로 돌았어. 이분도 건질건질하고. 다리는 욱신욱신하고 속에서는 열불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마지막 한 바퀴까지 봅니다. 이런 마지막 한바 마지막 한 발짝을 남겨 놓았을 때 마지막 발이 들어왔을 때도 여리고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돌기를 다 마치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때 여수아가 소리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치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교회를 다니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끝이 가까워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인내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형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에 겪게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적이 없고 철저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재 책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개돼지처럼 달리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인생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고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몸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여리고 성의 이 무너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혹은 우리가 믿음이 커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뒤로 물린다면,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공동체만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흥교회의 슬로건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일평생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대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웅교회로 한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중에 겪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나와 우리 대형교회 되게 하옵소서 승리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열이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리를 대형 꿰로 한몸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중에 겪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나와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한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중에 찾아오는 수고가 있다면 기꺼이 그 수고를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승리를 만끽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